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아, 오늘 데니 과학이 갑자기 뭐 가로수길로 나오라는 거야. 그래서 역시 MZ세대는 다른가? 왜 나오라 그랬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장소에 나와 있는데 진짜 여기 있는 나와 있는 차들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왜 데니 과학은 왜 안 와? 어이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가로수길로 왜 불렀어요? MZ세대.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MZ세대? 네. 그게 아니고, 네. 최초로 이제 재벌님한테 아무도 이 차량 보여드릴 게 있어가지고. 최초? 최초. 유튜브에서 한국에서 최초? 한국에서 최초. 저, 오늘이 첫날입니다. 저 썸네일에 최초라고 써도 되는 거야? 네. 무슨 차인데요?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 난리가 나나요? 네. 나 또 너무 기대되는데, 진짜로?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네?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보고 후회를 할 수도 네. 있어요? 궁금한데 이거. 요거 뭐 Q4 스포츠팩 이거 보여주려고요? 이거 안 찍긴 했잖아요, 아직. 그렇죠. 근데 네. 그거는 아닙니다. 아, 이건 다음에 시승차 나오면 그때 제대로? 네. 설마 이트론 GT? 이것도 다 찍었잖아요. 이것도 찍었죠. 시승기까지 했죠. 요거 아닙니다. 아, 요 두 개는 아니에요, 일단? 네, 아니요. 아, 왜냐면 또 실망할 뻔했어요. 뭐야, 이거 보여주려고 이 X세대를 여기 가로수길로 불러? 요 차가 이번에 새로 나온 컨셉카예요? 네, 컨셉카. 아, 뭐예요, 이거 이름이? 이게 아우디 Urban Sphere 컨셉카. 뭐라고요? Urban Sphere. 우리 저희 네. 구독자분들은 너무 꼬우면은 바로 영상 꺼버린단 말이야. 자막 달기도 힘들어요. 아니, 아까 데니 과학이 어떤 영어 하시는 분이랑 이렇게 영업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살짝 다시 보게 됐어요. 왜냐면은 저는 돈 많고 영어 잘하면 형이거든요. 형! 요 차는 무슨 어떤 거에 뭐 대체로 나오는 거예요? 아직 일단은 컨셉카인데 네. 저도 사실상 처음 봐가지고 카니발 근데, 경쟁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아직 나오지도 않은 차 이거 보여주려고 여기 오라 그런 거예요? 아, 그건 또 아니죠. 네? 아, 요거 보고 이제 후회하시진 않으시잖아요. 그쵸. 근데 요 차 보고 제가 우와 미쳤다 이러진 않는데 네. 이거 그냥 오늘 잠깐 구경하라고? 그쵸. 와, 근데 진짜 아우디가 조명회사답게 네. 램프들을 장난 아니게 놨네요. 그쵸. 이 막 불빛이 계속 움직이던데요? 이 차 같은 경우는 Q7 뭐 이런 거에 후속이 아니면 새로운 그냥 세그먼트예요? 완전 새로운 세그먼트고 제 생각에는 네. 이제 요것도 있고 이제 스포츠카 모델로 전기차가 이제 나올 거고 요건 SUV 모델로 새로운 세그먼트로 나오는 거예요? 네. 이름 같은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정확하게? 네, 아직까지는 없고요.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안 보이는데 휠이 24인치. 여러분은 이 차 길이를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5.5m 넘을 것 같거든요? 훨씬 넘을 것 같아. 근데 이 정도로 길면은 웬만한데 어디 다닐 때 와, 이거 뭐 주차하거나 이럴 때 힘들 것 같긴 해요. 근데 진짜 길다. 엄청 우주선 같아요. 근데 이쪽에 불빛들이 희지 않고 변하더라고. 아우디는 왜 이렇게 여기 램프에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헤드램프 같은데? 라이트가 그래도 네. 중요하니까 이제 시인성이나 이런 것도 좀 도와주고 디자인적으로도 이쁘니까. 여러분들 일단 이 디자인이 뭐 이대로 나오진 않을 텐데 거의 비슷하게 아마 나올 거예요. 만약 이대로 나온다 그러면 이거 난리 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카니발 사듯이 네. 만약에 가격이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요 가격대 SUV 찾는 분들은 요거 되게 많이 살 것 같아요. 일단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와, 이거 우리 저번에 부산 모터쇼에서 봤던 EV9 같이 문이 지금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로 열리거든요. 롤스로이스 같은 실제로도 이렇게 열리게 나와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럼 이 차 옆에는 주차자리 하나 더 있어야겠네? 예. 그렇죠. 웬만한 데서 문 못 열겠네. 아파트 같은 데 보러 가면은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은 뭐 이렇게 독립 시트로 다 돼 있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앞에 핸들이 없어요. 핸들이 없고 저렇게 화면들이 나오는데 얘는 일단 완전 자율주행으로 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밑에 카페트는 얼마짜리예요? 저기다 커피 쏟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거 애들 태우면 안 되겠네. 네. 근데 저 이거 보고 막 충격받진 않았는데요? 부산 모터쇼에서 많이 봐서? 네, 저도 뭐 충격받진 않았는데 이거 보여주려고 오라 그런 거예요? 아니죠, 이제 다리가 후덜덜 거릴 수 있는 여태껏 예열 기간이었어요? 네, 네. 나한테 심장 좀 떨어도 돼요? 네. 알았어, 심장 나 지금 이거 보여주려고 여기 가로수길 데리고 온 거였으면은 나 바로 저기 오렌지족 하러 가죠. 나 압구정 오렌지족 하러 갔다. 요것도 이트론인데 저 이트론 GT죠? RS 이트론. 요것도 우리 다 했잖아요. 이것도 했죠. 이것도 시승도 해봤죠. 그럼 도대체 뭘 보여주라고 롤스로이스 가로수길에 오라고 한 거예요? 왼쪽을 한번 보십시오. 나 어제 스쿼트 안 했는데? 두둥! 드디어 나왔군요. 그쵸. 여러분들 드디어 A8 신형이 나왔습니다. 왜 저한테 후회할 거란 얘기를 했는지 알 것 같아. 영상에서만 보고 해외 리뷰에서만 봤던 그 신형 A8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와. 일단 오늘 나온 모델도 제 거랑 똑같은 A8인데 OTF SI.
근데 가격이 이제 1억 5,200만 원부터 하더라고요. 가격대가 한 100만 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맞죠? 그럼 구형 사신 분들 어떻게 하죠? 지금 사시는 분들? 그림 다 바뀌어서 나왔는데 일단 차이점을 한번 보고 네. 네, 고민해보시죠. 그리고 일단은 전혀 많이 뭐 딱히 변한 거는 없는데 일단은 완전 이제 그릴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 그러니까 50TDI 모델이랑 55TFSI 모델까지는요 이렇게 스포츠 익스테리어라 그래가지고요 이 그릴 같은 데까지만 살짝 블랙으로 나오고 나머진 크롬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만약에 올 크롬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60TFSI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위 모델만 올 크롬으로 돼 있고요 이 모델부터는 이제 그냥 아예 다크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플래그십 세단이 너무 스포티하게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번 모델부터는 이제 사실 고급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릴 모양이라는 게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헤드램프도 여기가 이제 DRL 램프가 딱 나왔고 요 밑에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요즘 대세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 모양이 이제 하나 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 앞에 그릴 바꾸려면 요것도 바꿔야 되네요. 그럼요. 다 같이 바꿔셔야죠. 생각보다 바꿀 게 많은데? 저는 그림만 바꾸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네, 요 그림만 맞는 게 나오겠죠? 그쵸, 나올 것 같습니다. 딱 모양 보니까. 아, 네, 제가 신형으로 또 개조를 한번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요거까지는 너무 생각을 못했는데 바꿔야겠네, 이것도. 역시나 신형이 갑이잖아요. 그래도 기존 오너분들은 너무나 실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거의 안 변했기 때문에 그냥 그릴하고 요 헤드램프 정도만 살짝 변한 것밖에 없어서 저도 이 차를 보자마자 그래도 완전 변하지는 않아서 다행이다. 네, 그리고 가격 변화도 거의 크게 없어요. 그리고 이 차가 나왔다 그래서 또 기존 차가 할인을 멈추거나 뭐 이런 거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보통 아우디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 한 달에 또 가격이 또 크게 올라가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저도 요 일단 그릴은 한번 바꿔보고 싶네요. 왜냐면 신형 티는 내야 되니까. 얘는 그리고 S라인이 다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런 색이 다 이제 블랙으로 된 건데 60TFSI 같이 이제 완전 초고급형 모델 같은 이쪽도 다 이제 크롬으로 돼 있거든요. 완전 크롬 모델보다는 요즘 스포츠 익스테리어 모델이 괜찮은 것 같아요. S8로 나오는 올블랙 있잖아요. 완전 올블랙. 그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어때요? 그냥 한 2천만 원 들어갈 것 같은데요? 2천만 원이요? 네. 얘는 왜 이렇게 가지들이 이렇게 많죠? 예, 이제 이게 다이몬드 커팅 휠이라고 해서 네. 원래 60에 장착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21년식도? 네네. 근데 55에 장착을 한 거 보니까 이렇게 달려 나오지 않을까? 제 거 휠 보다가 이거 휠 보니까 이제야 뭔가 휠의 완성이 된 거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진짜 요 휠 바뀐 게 가장 부럽기는 해요. 앞에 그릴이랑 헤드램프는 엄청 부럽진 않았어요. 기존 것도 너무 이뻤어가지고. 근데 요 이제 기본 55TFSI 휠은 요걸로 해서 나오니까 요걸 사실 분들은 이제 휠 걱정은 따로 없겠네요. 신발 걱정은. 옆모습은 변한 게 아예 하나도 없고 아예 똑같아요. 기본 바디색으로 사이드미러 이렇게 색깔도 그대로고요. 요것도 이제 S8을 가야만 여기다 이제 은색으로다가 이렇게 덮여서 나오거든요. 실버 색상으로. 그래서 요쪽을 보니까 그래도 좀 살짝 마음이 놓이긴 하네요. 크게 바뀐 거는 없다. 요 뒷모습도 디자인 자체는 이제 변화는 없는데 요 램프가 바뀌었다고 해요. 이게 OLED로 바뀌었죠. 네, OLED로 바뀌고 원래는 키를 가지고 가까이 가면 요 램프 모양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뭔가 차주와 얘가 하나의 펫 같이 호흡하는 느낌? 그래서 내가 차 키를 갖고 딱 왔다. 그럼 얘가 눈을 부라리는 거야. 딱 이렇게 떠가지고 왔니? 나 장첸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램프 바뀐 거 외에는 특이 뭐 디자인이 바뀐 건 없어요. 트렁크도 아예 변한 거 하나도 없네요. 정말 말 그대로 페이스리프트. 원래 보통은 페이스리프트 하면 좀 더 많이 바뀌기 마련인데 얘는 진정한 페이스리프트예요. 얼굴만 바뀌었어요. 그 외엔 다 똑같아, 맞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마음이 편안은 해요. 다행이다. 기존 오너분들 너무 실망하지 말고 현재 있는 모델 할인받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새로 나오는 신형 이제 가격표를 좀 보니까 A8 50TDI가 1억 3,9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A8 롱바디 50TDI, 디젤 롱바디죠. 요게 1억 4,900이네요. 그리고 제 차 A8 롱바디 55TFSI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5,200. 60TFSI가부터는 이제 가격이 확 올라가네요. 가격이 1억 8,600. 헐랭. 근데 가장 주력 모델은 55TFSI 6기통 가솔린 모델이에요. 그리고 S8 얼마야? S8 2억이네. 봉지 좀 줘, 토조막에. 요 S8부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예 이제 블랙 패키지로 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너무 그런 블랙 패키지보다는 살짝 크롬이 있는 게 나은 것 같기는 해요. 아, 제플님. 네. 그리고요,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이제 디지털 메이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로 바뀌면서 네. 얘네들이 이제 벽에다가 비추면은 모양들이 라이트 디자인 모양들이 벽에 비추면요? 네, 벽에 비추면 라이트 모양들이 이제 뭐 환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트가 이제 비춰지는 게 있는데 바닥에요? 네, 바닥에 비춰지는 게 있는데 밤에 운전하다 보면은 이제 뭐 거리 경고등인가 이런 것까지 라이트로 라이트로 그걸 다 표현해야 돼요? 네, 다 표현해 줍니다. 제 건 그거 없어요? 그건 없어요.
이거 하고 싶으면 이 라이트도 바꿔야 되고 네. 안에 코딩도 또 새로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어, 갑자기 좀 여기서 또 억울해지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살짝 억울해지는데? 제발 많이 안 바뀌었길 기도하면서 실내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 디자인은 똑같은데 새로운 색상이 나왔네요. 시트 색상이. 예. 어, 정말 이제 환한 베이지가 나왔어요. 근데 이 색깔이 더 화사하고 이쁘긴 하다. 일단 우리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색깔 베이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해외분들은 이런 색깔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유독 한국분들이 베이지 색상을 좋아해요. 좀 화사한 색상. 그래서 저도 이제 누런 베이지색을 골랐는데 훨씬 더 화사해졌습니다. 아싸! 그 외에는 크게 바뀐 게 없어. 저는 핸들 모양이라도 바뀔 줄 알았거든요. S라인이기 때문에 요거 S붙어 있는 핸들 있잖아요. 3스포크. 아, 어, 안 바뀌었어. 나이스! 지금 안심할 거리를 계속 찾고 있어요. 지금 이 안에 기본 디자인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아, 저 도어 쪽에부터 이제 저는 저기에 하이그로시가 들어갔는데 이제 우드가 들어가네요. 네네네. 그것도 원래 이제 60TFSI만 장착되어 있던 건데 네. 이제는 55TFSI도 장착이 되나 봅니다. 아, 이쪽에 다 우드예요. 근데 저는 이게 하이그로시라서 손 한번 잘못 만졌다 하면 그대로 그냥 지문 묻어버리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다 우드로 바뀌었는데 훨씬 더 고급져 보이기는 해요. 일단 요 우드가 들어간 것 자체가 플래그십 모델에서는 되게 이제 좀 고급감을 주기 때문에 우드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하이그로시가 들어가서 좀 더 이제 젊은 성향, 스포티한 성향을 주 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이제는 좀 우드가 좀 더 이제 땡기기는 해요. 이쪽 부분 뭐 하이그로시 들어가고 이런 거는 아예 다 똑같습니다. 이쪽에 뭐 화면 두 개 들어간 거랑 이쪽에도 들어가고 이쪽 컵홀더 라인 있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이야 깨끗이 나오죠? 지금 아우디 직원분들이 쉬지 않고 닦고 있습니다. 지문이 묻지 않기 위해서. 아, 공간이라든지 이쪽에 수납 공간 이런 거는 이제 기존형 모델이랑 뭐 다를 바는 없어요. 자, 이제 뒷좌석은 또 뭐가 변했는지 볼 텐데 앞좌석 변한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좀 마음이 안심이 돼요. A8 롱바디 같은 경우가 5.3m가 넘기 때문에 뒷좌석이 굉장히 넓은 편이긴 해요. 특히 이제 양대 3-3맥 있잖아요. 3-3맥. 네. 네. 뭐 7시리즈 있고 그다음에 S클래스 있고 A8이 있는데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진짜 극강의 편안함. 그리고 7시리즈는 밀어내요, 자꾸. 막 사람을 밀어내 그런 시트여서 좀 별로긴 했는데 요번에 최신형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시트는 제가 아직 타면서 앉아보진 못해서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진짜 굉장히 편합니다. 제가 나 이거 그 뭐냐 옥장판 어디 갔어요? 옥장판. 아, 옥장판 그 발바지 옥장판 어디 갔어요? 아, 이제 조금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이거 옥장판 안 줘요? 네, 이제는 자동으로 발판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옥장판 줘가지고 맨날 발 내가 지압할 때 어떻게 되냐 이렇게 꾹꾹 그리고 나서 물티슈로 한번 닦아야 돼요. 냄새 배길까봐.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는 드디어 이제 발판이 내려옵니다. 이게 원래 기존 모델에는 60TFSI 모델만 내려오던 건데 이제 55TFSI도 이거 내려와요. 네. 50TDI도 내려오나요? 그렇겠죠. 55랑 완전히 동일하니까. 저 이거는 못 달겠죠. 그거는 절대 불가능하겠죠. 시트를 아예 바꿔야 되니까. 뒷좌석엔 드디어 발판이 들어왔어요. 야, 이것이 너무 부럽고요. 그리고 이쪽도 다 똑같이 이제 우드가 들어간 모습. 와, 이거 고급지다. 이제 좀 진짜 플래그십 모델 같아요. 그렇죠. 이제 쇼퍼 드리븐으로도 조금 적합한 60을 굳이 안 가도 되는. 그러니까 보통 A8 찾는 분들이 오너 드리븐으로 좀 많이 찾았거든요. 저같이. 왜냐면 뒷좌석에 뭐 태울 일 없거나 하시는 분들이 찾았는데 이제는 쇼퍼 드리븐으로도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 A8 같이 이제 도시락이 아주 고급지게 다 돼 있고요. 그리고 60TFSI로 넘어가면은 이제 4인승 시트도 나오고요. 그러면 이쪽이 다 막혀 있어요. 가운데가 다 막혀 있고 그런 디자인으로 나오고 이 뒤쪽이 단순히 스키스루가 아니고 이쪽에 막 물건 수납할 수도 있게 해놨더라고요. 여기는 그냥 군역만 뚫려 있어요. 아, 이쪽을 여니까 여기에 230V라고 써 있거든요. 230V를 꽂을 수 있는 컨센트가 생겼어요. 이거 타고 캠핑도 갈 수가 있겠네. 네. 그리고 저희 그 카메라 배터리 충전도 할 수 있겠어요. 좋네요. 요게 새로 생기다 보니까 급할 때는 여기다 꽂아놓고 드라이기도 쓸 수가 있겠어요. 배터리만 있으면은. 요거는 굉장히 좀 잘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아니, A8 사느니 그때 S클래스 그냥 계속 타지 왜 그러냐. 근데 A8을 고민이신 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유일하게 좀 할인이 좀 들어간 플래그십 세단이에요. C시리즈 이제 최신형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 차 진짜 장난 아니게 편해요. S클래스가 극강의 침대 같은 느낌은 맞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조금이라도 싫으신 분들은 7시리즈는 또 너무 극강의 스포츠성이에요. 중간을 적절하게 섞어놨어요. 저는 이게 편할 땐 편하고 또 차가 잘 나갈 땐 잘 나가고 그런 장점도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아, 이거 중고로 A8만 찾는 매니아 분들도 있어요. 왜냐, 그 할인율이 적용돼 있기 때문에. 이 차도 마찬가지로 다른 건 변하지 않고 외관만 변했기 때문에 A8 고민이야. 근데 A8 사느니 S 막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당당하게 감추드립니다. A8 차 진짜 좋아요. 이 차 같은 경우 또 나오자마자 일단 제 가격 그대로 받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언제부터 풀릴 것 같아요? 지금 남은 재고들이 네. 거의 뭐 한 5대 미만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아,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끝나면 이게 팔겠네요? 네, 아무래도 한 11월 정도? 11월, 12월? 그 정도? 네. 그래서 일단 저도 제 A8을 신형 A8로 바꿔서 신형 A8 출고했습니다. 속지 마세요. 할 테니까 지금 얘기해. 속지 마세요. 근데 신형 A8 합니다. 그때는 저 캐릭터 바꿔서 속일 거니까 속지 마시고 이 차 오늘은 운전을 해보진 못하지만 이제 시승기까지 네,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너기 때문에 운전 느낌은 다 아니까 전 뒷자리에 다리 뻗어서 가보고 싶어요. 제가 한번 운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데니각 덕분에 신형 A8 롱바디를 한번 만나봤고 이 차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그 튜닝비 앞에랑 얼마 나오는지 네. 이런 거 좀 빨리빨리 좀 알려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자, 이상 재벌이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번에 이제 A8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바뀐 것은 이제 헤드라이트 모양과 그 안에 디자인 이런 것들이 바뀌었고 그 다음은 이제 그릴. 이게 가장 크죠. 정말 얼굴만 바뀌었어요. 제일 중요한 신발이 바뀌었습니다. 휠. 이게 제일 부럽네요. 휠 바뀐 거. 실내에 우드가 들어가 있어요. 새로운 우드 모양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좀 살짝 고급감을 좀 주기는 해요. 아, 배 아픈 거 또 있다. 나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드디어 뒷좌석에 저 발판 내려오는 거. 내가 그걸 하고 싶었다고. 그거를 못해서 맨날 옥장판을 밟고 다니는데 그것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디자인이 S라인으로 이제 바뀐 거. 이 정도가 좀 바뀌었는데 정말 많이 바뀌진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구형 오너분들도 크게 배 아파하진 않아도 되는데 저는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아, 똥 매려.